네. 많이 또 상승했던 종목은 또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뭐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죠. 자,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20%까지 현재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석 좀 해주실까요? 일단 좀 실적적인 측면이랑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그 동시에 기술적 분석까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 주식수가 9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잔순하게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는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이쁘게 거래는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모아놓은 다음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자,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대주 지분 약간 미약하다 판단이 되고요. 또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라면 일단은 당분간은 추가 조정이 하락 예상이 됩니다. 이 주식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던 이유는 이 회사가 지금 그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 중에서도 이 마감재를 주로 담당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본 최대 유통그룹 이온몰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 유통그룹 이온몰이 동남아 지역인 캄보디아에서 3호점을 오픈한다라고 합니다. 이 3호점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 금액을 보니까 125억 원 상당의 이러한 금액으로 수주를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일전에 2005년 이후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이런 동남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던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 기업 자체가 어떻다? 실적이 그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적 추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떻다? 그렇게 미미하다.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폭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지표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으면서도 한 자릿수였다는 것이겠죠. 자, 또 하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팬데믹 이후에 좀처럼 이 반등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고 회사가 돈이 많냐? 자, 죄송스럽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빚과 갖고 있는 현금 유보율이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서도 이 125억 수주량의 주가가 올라갔는데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매출액을 더했을 때는 얼마다? 한 150억 육박합니다. 150억 육박하는데 여기에 125억이 더해지면 한 200억 중반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는 있겠지만 전년도 대비의 매출액 대비해서는 어떻다? 굉장히 아직까지도 적은 금액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테마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이런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네. 추가적인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굵직합니다. 뭐 보니까 베트남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뭐 경남 7위 랜드마크, 뭐 캄보디아, 뭐 굵직한 건 많이 했는데 뭐 우리나라 GDP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따졌을 때는 약간은 미약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사 입장에서는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 긍정적인 공시를 낼 때 지금 11월 연말이 다가갑니다. 올해 내기보다는 차라리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로 끝내고 내년에 깜짝스럽게 수주 공시를 오히려 많이 발표하는 게 더욱더 주가 부양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따라서 향후 지속적 공사 수주 불확실성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서 실적 반영 미미하고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좀 상승력을 보였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있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수가 많긴 한데 시총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사실 시총이 1,300억이거든요. 네. 외인이 이 정도 돈으로 코스닥 종목에서 약간 급등 종목을 노릴 수 있는 이러한 자금적으로 특히 작기 때문에 한 번은 테스팅을 돌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 반대로 물량을 충분히 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소형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돈을 굴릴 때 주식을 매입을 하기보다는요. 이 회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주 지분이 낮습니다. 그 점을 활용하면 돼요. 뭐 10이라든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자니를 통해서 현 주가보다 조금 더 적게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수주 말씀드렸죠, 120억 수주 말씀드렸죠. 네. 내년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팩트는 적자입니다. 그렇다면 유상증자라든가 향후에 미래형 사업 자금을 통한 이러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무게를 더 두면서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점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당분간 피해야 될 종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도망가야 될 종목으로 일단 분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분석합니다. 네, 개인빌 또한 많이 상승도 하고 또 많이 빠지기도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죠.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기회가 있을 때 저희 앵커님께 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게임빌 주가가 최저가가 31,200원입니다. 최근에. 그쵸. 자, 네. 31,000원 대비해 갖고 그냥 그 선을 하나 그어 보면 못해도 주가가 5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500%를 수익 보고 팔고 있는데 지금 사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저라면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많은 분들께서 워낙 호재가 남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예전에 일전에 그 게임 기업으로 상당히 대박을 쳤던 컴투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때마침 게임빌이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이 컴투스가 팔아놓은 판에 이제 게임빌의 코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뭘로 묶이겠죠? NFT로 묶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또 하나 보니까 이 회사가 그 국내 3대 거래소 중에 코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 1위 주주로 지금 등극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자, 지금 뭐 테라폼레스와 전략적으로 지금 제휴를 맺었고, 자, 여기 따라 지금 가장 큰 대세인 NFT까지 지금 거래소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개발 중인데 이러한 호재가 남발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빌 30만 원 간다, 40만 원 간다. 여기까지 들어도 그쵸?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매력적인데, 수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예.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누군가는 500% 수익 보는데 내가 이거 사야 된다고 저는 안 삽니다. 일시적인 테마라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유통지수 매우 적습니다. 상장 지수가 600만 주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품절춘 맞습니다. 하지만 테마 거품이 형성됐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파동 매매 전략이 지금 이러한 지금 게임빌 같은 주식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데브 시스터즈예요. 자, 유명하죠. 데브 시스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던 주식입니다. 네. 네, 잠깐 보니까 네. 자, 이것도 6만 원짜리가 19만 원까지 돌파를 했죠. 게임빌이랑 주가랑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이 파동이 나올 때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못해도 큰 폭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때에는 50% 이상 뺀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게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어떤 게 유행했죠? 신풍제약이 유행했습니다. 자, 신풍제약도 어떻다? 최고점 찍고 반 찍고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파동 매매에 따른 이러한 매매가 자체가 테마 매매에서 큰 폭으로 이격도가 벌어진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실적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이 1조예요. 지금 게임의 시가총액이 1조인데 지금 미래형 기대감으로 이거 지금 조단위까지 본다? 팩트 보면 지금 매출액 1,300억입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연말 기준으로 350억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1조다? 자, 그렇다 유보율 그렇게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정말 이대로 꾸준하게 가느냐? NFT는요.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트렌드는 계속 변합니다. 발빠르게 변하면서 분명히 게임빌을 추격하는 새로운 신흥 트렌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 선점을 계속해서 가져가냐 그것도 아니라 보고 있고 일시적인 테마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빌 조심해야 될 종목, 일단 피해야 될 종목인데 NFT 정말 테마주로 끝날 것인지 이게 네. 대세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대세로 갈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진 대장격이 종목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NFT가 계속해서 대세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자 이미 일대장 형태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주식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터테인먼트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그 가요계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SM, YG, JYP 3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1등이죠? 하이브입니다. SM 일시적으로 밀렸어요. YG, JYP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대부분 컨텐츠물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또 인류의 이러한 심리라든가 인류의 경제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변합니다. 저는 NFT도 대세로 자리를 잡겠지만 게임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제2의 게임빌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많은 이러한 사업 구조가 나올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흥 기업들에 주목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이미 테마를 타고
하고 올라간 주식보다는 이 안에서 비슷한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중에 저평가된 기업을 노리는 게 저는 옳다라고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NFT만 연관됐다 그러면 다 오르지만 네. 이 또 산업 자체는 대세로 갈 거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옥석을 가리자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와이너 종목 넘어갑니다. 프리엠스 네. 또한 뭐 지난주까지 좀 급등력이 있었는데 오늘 또한 7%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분석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묶였죠. 네. 하지만 또 반대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대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일봉상으로 이렇게 되게 체감 못할 수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3,000원 초반에 있던 이런 주가가 3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겠죠. 맞아요. 이것도 네.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자 그럼 지금 위험한 게 아닐까요? 자 정치 테마주가 아직까지는 제가 시장에서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2파전으로 사실상 압축이 됐죠. 네. 이 2파 중에서 지금 한 군데랑 지금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갔지만 앞전 매도 물량이 중요합니다. 앞전 매도 물량이 중요한데 일전에 주가 흐름 패턴을 봤을 때 어떻다? 이 지금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을 크게 내려 꽂으면서 주가가 하락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에서 NFT랑 엔터테인먼트 같은 새로운 테마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점점 관심이 멀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 어떤 구간이다? 2파동 그리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전 지금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졌고요.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물량을 지금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상장 주식수가 매우 낮으면서도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뭐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정치 테마랑 다르게 이 회사의 본질적인 유보율과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는 매출액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물량은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상장 주식수, 유통 주식수 이상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데 어떻다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상장 주식수가 적은 이러한 물량들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어떤 게 나올 것이다?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미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출액 100억 단위입니다. 200억 단위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매우 적고요. 거의 한 자리입니다. 유보율은 1633%예요. 시가총액 800억입니다. 네. 저평가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 따라서 테마주가 아니라 이 회사 같은 경우 충분히 테마 타고 조정이 나왔고 이제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의견 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엠스 매수견 지금 주셨어요. 뭐 정치 테마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모멘텀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매수가는 뭐 현재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가 부분 가능 판단 의견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자 손절가 12,000원 의견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 민팡님께서 게임비에 좀 빠져서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피해갈 수 있었다고. 죄송스럽네요. 사고 싶은 걸 제가 못 사게 한 기분인 것 같아서. 이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네. 그 관리 뭐 특히 NFT 또 메타버스 이런 쪽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빠질 때 이렇게 좀 지금 저가가 됐나? 그럼 살까?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안에서도 사실 모멘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찾다 보면 좋은 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이 비슷한 NFT로 기대가 되는 게임 주식을 일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주식 분출 안 했고 지금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있습니다. 한번 그 시간이 되시면 네. 그 저희 이거 프로그램을 한번 되돌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 네. 네. 뭐 굳이 되돌려 볼 거 없이 말씀드렸네요. 결국 네. 지금 종목 한번 살펴보시길 네. 바라고요. 오늘 마침 또 이번 주 장이 시작됐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어서 시간적으로 네.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 좀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을 지속적으로 헹굴 것 같습니다. 행보. 네. 네. 뭐 지금 뭐 산타 랠리다 뭐다 하면서 기대감을 잔뜩 시장에서 불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사실상 불장이 상반기에 이어졌어요. 따라서 이대로 하반기까지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연말까지 좀 지속적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 상단과 하단의 어떤 그 좀 이렇게
확보 상태 이런 느낌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또 호재보다는 악재 반응을 더 하는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 지금 12월 올해 이제 연말 피날레 장식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전략 마인드는 어떻게 세팅할까요? 저는 혹시 기억나시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저는 제가 이 방송에서 게임비를 되게 어떻게 보면 하락할 거에 전망을 했지만 네. NFT에 계속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연 테크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오늘 4안가를 갔어요. 맞아요. 네, 딱 잘 맞다 진행을 했는데 너튜브에서도 지금 함께 하시는 주연 테크 얘기 냈는데 네네. 굳이 제가 질문 안 드렸지만 또 나왔네요. 맞아요. 네. 네, 이런 또 이제 어려운 장 속에서 네. 또 유의미한 상승력을 보이고 또 끈기를 보여준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좀 희망을 주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건투자그룹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